안녕. 생존신고를 오랜만에 하게 됐네요. 미안합니다. 다른 친구들은 뭐 많이 울리더라고요. 근데 제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. 셀카도 잘못 찍고 뭔가 그런 걸잘 못하겠더라고요. 시도는 여러 번 했어요. 네. 오늘도 여러분 머리가 감당이 안 돼요. 네. 머리 잘랐는데 망했다고요? 괜찮아요. 쟤도 머리 뭐 똑같은 거죠 뭐. 네. 셀카 연구하는데 연구가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. 연구 더 많이 해볼게요. 네, 더 시도해볼게요. 예. 발레라뇨. 아, 네. 어쨌든 주말에 작업실 나와서 무료하기도 하고 작업하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냥 잠깐 머리 식힐 겸 라이브를 켜봤어요. 네. 오늘 몬스터 먹으면 또 머리 간다. 몬스터 여기 있지롱. 오늘 뭐 했어? 그냥 작업실 나와서 연습하고 그리고 그냥 작업할 거 있어 작업하고 그리고 그냥 랩을 켰어요. 작업하다 잘안 되면 셀카 찍자. 나쁘지 않아요. 근데 계속 하고 있었어요. 하다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셀카를 분명 찍었는데 예. 아직 저녁은 안 먹었어요. 여러분들은 저녁 먹었어요? 근데 저녁 뭐 먹을지 한번 추천해 주세요. 헬로 마이 뷰티풀 블랙 베어. 오늘은 좀 밤이 아니어가지고 컨디션도 좋은 것 같아요. 갈비를 먹었구나. 대박. 재준이 목소리 들으니까 녹아내려서 아스팔트에 붙었어. 아이고, 떼주러 가야겠네. 족발. 마침 또 여기에 족발집이 있는데 딱 한번 먹어봤었거든요. 근데 맛있더라고요. 족발 나쁘지 않은데 비싸요. 저녁으로 너무 헤비해요. 공카에 올렸던 노래, 그거는 여러분 잠시 좀 잊어주시겠어요? 예. 아, 현엽이랑 기성이 거 튠하고 있냐고요? 아, 그거 해야 되는데 까먹었다. 아, 감사합니다. 그거 해줘야 되네. 맞네. 감사합니다. 덕분에 생각이 났어요. 현엽아, 미안하다. 아, 믹싱. 믹싱은 제가 안 하고 지성이가 한다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뭐 튠이랑 음정 나온 것만 잡아달라고 하는데 귀찮기도 그러니까 조금 예 그렇습니다. 예. 아 까먹었어요. 그러니까 할게좀 많았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. 머리가 바보 같아. 나 바보 아니다. 기프티콘 받았냐고? 아니요, 기프티콘 뭐그 얘기 하는 거 저도 짤을 봤는데 안 날라왔어요. 입금 전까지는 안 해주는 건 아닌데, 예, 좀뭐 받은 게 없습니다. 아, 다운받아서 듣고 계셨다고? 그 잠깐만 조금 멈춰볼까요? 그거? 뭐, 아, 저는 그게 예, 뭐 그렇습니다. 네. 랑 방금 켰어요. 더우니까 냉모밀 먹으라고. 냉모밀 좋아해요. 좋아하는데 여기 주변에 냉모밀 가게가 있나? 여기 주변에서 이렇게 막사 먹고 한게 별로 없어가지고. 현엽이 말뿐이었다고. 아 그리고 현엽이가 제가 마이크 사준 거 가격을 막 1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거보다 비싸다 현엽아.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내가 처음 썼던 마이크인데 같은 거 사줬다. 그리고 동생들 거 이렇게 딱 이렇게 열정 넘치게 하는 커버하고 뭐 하는 거 이렇게 보내주니까 뭐라 하지? 이렇게 막 저도 뭔가 해야 될것 같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뭘할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춤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. 좀 해달라고. 그래서 뭐 커버곡도 할수 있으면 하고 춤 영상도 이렇게 짧게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릴까 그러고 있었어요.
네. 어쨌든 그렇습니다. 크럼프를 쳐달라고요? 근데 제가 크럼프를 배운 적이 없어요. 그 크럼프가 아니라 예전에 연습생 때 이제 리더 형이 그런 춤을 췄었고 잠깐 또 이제 지금 그 춤 프로그램에서 크럼프로 유명한 형이 같은 연습생이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눈 그냥 이렇게 보고 따라하고 한 게 다여서 그걸로 아직까지도 저는 예 따라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영상도 찾아보고 하면서 네. 제주린 숨 마셔도 좋아. 예, 네, 그죠. 숨 마시면 큰일 나죠. 예. 네. 영화 추천해 줄 수 있어요? 영화, 그러게요. 저도 영화 안 본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. 근데 저 아직 그것도 못 봤어요. 범죄도시 2인가? 그거 아직 못 봐가지고. 그거 보고 싶더라고요. 오빠는 축구 안 해요? 축구 어젠가? 엊그젠가? 태훈이가 아침에 출근 연습하러 가기 전에 축구 하러 가자고 해서 그럼 내가 깨워주면 가겠다 해서 애들 깨우러 왔거든요. 근데 제가 아침잠이 되게 많아요. 근데 그 뭐라 하지 그 이렇게 깨울 때 확실하게 제가 앉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일어나서 2층 침대니까 내려오거나 하는 게 아니면은 좀 기억이 안 나거든요. 근데 애들이 또 깨워줬는데 제가 완강하게 안 간다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. 저도 흐릿하게 기억은 남아 있는데 다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. 그래서 애들 갔다 와서 밥 먹고 있는데 야, 나 좀 껴주지 왜 안 꼈어 이렇게 했다가 애들한테 진짜 두드려 맞을 뻔했거든요. 축구 맞아요 못해요. 축구는 잘 못해요. 축구가 없어요. 뭐 자주 하게 되면 사야지 했는데 뭔가 예 그렇습니다. 그리고 안 가길 잘했어요. 그때 현엽이랑 태훈이 말 들어보니까 뭐 햇빛이 장난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. 잠잘 때 깨우면 짜증내는 저 짜증내지 않아요. 다만 그 대답을 하고 뭔가 기억을 못하고 할 뿐이지 그랬습니다. 네, 저 완전 집돌이에요. 진짜 집돌이 중에 완전 집돌이. 왜 재영이 형 축구 잘하나? 축구화 있으면 할 거야? 하, 지금 고민 중이에요. 이거 자주 하면은 축구화를 사야 되고 아 그리고 축구화가 필요한지 풋살화가 필요한지 지금 그것도 헷갈리고 축구화를 사기에는 내가 또 집돌이를 그렇게 자주 할까 이 고민에 늪에 빠져 있어요. 집에만 있으면 비타민 부족해서 쓰러지. 집에만 있진 않고요. 연습실 갔다가 헬스장 갔다가 작업실 갑니다. 그 사이에 저는 비타민 D를 채우겠죠. 잘하는 운동이 있나요? 숨쉬기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. 네, 저 INFP 원래 ENFP였거든요. 근데 점점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성격이 변했다라고 느끼긴 했는데 스스로 다시 한번 해보니까 INFP가 나오더라고요. 작업실 뭐냐고요? 가깝지는 않은데 또 멀지도 않아가지고 이동하는 동안에 비타민 D를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. 오늘은 뭐 길게는 뭐 안 할 것 같긴 한데 뭐 현엽이는 한 번 키우면 뭐 두세 시간씩 하는 것 같던데 대단하더라고요. 맞아요. MPP에서 INFP로 바뀌었어요. 아, 저 I입니다. I. 그리고 혈액형은 대문자 A형. 그냥 A형 말고 대문자 A. 라방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자주 할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진짜 자주 하는 것 같지 않아요? 아닌가? 부족한가? 아 배터리 없다고요? 아 오케이. 아 재영이 형 크럼프 얘기한 거구나. 맞아 재영이 형한테 근데 재영이 형한테 예전에 재영이 형 군대 가기 전에 알려달라고 했는데 약간 날 멸시했어. 너가 크럼프를? 이러면서 약간 날 멸시했던 기억이 있어요. 최근에 외운 일본어는 뭐예요? 최근에 일본어 없습니다. 다시 일정이 잡히면 그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맞아요. 몬스터 먹었으니까 이제 점점 부풀어 오를 거예요. 이렇게 지순 오빠 유토크 코리안 별이 빨라요. 오케이 오케이 슬로울리 오케이.
작년이랑 비교하면 없어. 아 작년에는 그 아마 작년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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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년 얘기들 저 기억이 잘 안 나요. 그럼 요즘 중 배운 중국어는요? 니짜이 워싱니. 짜파게티 오늘 아까 점심에 지성이랑 같이 먹었어요. 아 요새 그만한 근데 저 진짜 계속 찍거든요. 진짜 계속 찍는데 저 손에 수전증이 있나 왜 이렇게 떨리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렇습니다. 그리고 요즘 비활동기라 그런지 약간 볼살이 생겼어요. 그래서 자신감이 좀 하락한 것도 있고요. 지성이 라면 그만 먹여. 맛있는데 어떡해요. 근데 저도 좀 뭐 라면 좀 줄여야 되는데 라면은 제 소울푸드이기 때문에 오케이. 네 볼살이 좀 생겼어요. 아 비활동기니까요. 활동기 준비에 들어갈 때는 다시 또 살 빼면 되니까요. 네. 그래도 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먹는 걸 포기할 순 없고 운동을 다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알아서 찡긋게 캡처 타임 해달라고요? 그냥 가만히 있어 볼게요. 웃음소리. 아 근데 여러분 저 웃음소리가 약간 바보 같아요? 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. 웃음소리가 바보 같다. 는 바보 아닌데. 팔뚝 자랑해줘 그러면. 아 부끄러워서 아직 안 돼요. 저 민소매 입을 때도 매번 부끄러워가지고. 네. 아 댓글이 지금 올라오는데 맞아요 라는 댓글을 난 지금 봐버렸어. 근데 내 이미지가 왜 뭐 때문에 바보가 된 거지? 왜지?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. 난 바보가 아니거든. 아 근데 뭐 그 뭐지? 제가 봐도 그 뭐 가끔씩 멤버들이 공카에 올리는 그런 영상들이나 뭐 비하인드에 올라오는 제 웃음소리는 약간 바보 같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는 좀 멋있게 웃어보려고요. 좀 저음으로 목소리 깔아서. 왜 이렇게 웃진 않아요 저. 야생 놀 때부터라뇨. 아 태훈이 아 태훈이가 그죠 저를 계속 바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대학교 6학년입니다. 배울 만큼 배운 남자예요. 네 맞아요. 멋있게 웃는 연습 해보려고요. 앞으로 바보 이미지에서 탈출해 보겠어. 멋진 남자가 되어보겠어. 현엽이 그 자전거 타고 오는 영상이었나? 뭐 그거 봤을 때 약간 좀 그렇게 웃긴 하던데 앞으로는 좀 멋있게 웃어보겠어.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 하셨어요? 저희 어쨌든 활동 끝난 지 한 한 주? 두 주 됐나? 이렇게 됐는데 그 사이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셨나요? 아 그리고 여러분 저번 라방에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. 우리 누나가 결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. 결론은 아니었어요. 그쵸 그래요 말이 안 됐어요. 그 저한테 얘기했던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지금 군대를 가버렸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고 그 친구는 연락이 안 되고 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장난치는 건 아니었거든요. 정말로 뭘 들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 결론은 아니었답니다. 정확하게 카톡으로 누나한테 누나 결혼해? 결혼함?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?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아는 이제 누나도 아는 친구여서 뭐 걔가 그렇게 했다 할까 나 왜 결혼해? 말하던데요. 네 다른 누나였나 봐요. 맞습니다. 아 저한테 사기당했다. 저도 당한 거예요. 저도 예.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. 네.
여러분의 근황은 어떻게 되나요? 여러분은 뭐 하셨어요? 뭔가 저도 여러분들 근황을 좀 모르실 텐데 여러분들도 제 근황 뭐라 그런 거지? 여러분들도 제 근황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여러분들 근황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. 아이고 오늘도 이랬구나. 시름시름 하셨다고요? 아이고. 아 잤어요. 예. 일요일이니까. 와 책 읽으면서 보내고 계시죠. 저도 책 읽고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하려고 진짜 진지하게 플랜을 세우고 있는데 와 이게 진짜 아침까지 막 이렇게 뭔가 연습하고 작업하고 들어가면 녹초가 돼가지고 쉽지가 않더라고요. 하지만 내일 월요일이니까 내일부터 파이팅 해보려고 합니다. 아 수강 신청하셨구나. 휴학 신청 안 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. 조교가 동기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결해 줄 거예요. 믿는다. 재준이의 곡들 기다리는 중. 아 제가 곡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최근에는 곡 작업보다는 제가 예전부터 제작을 엄청 오랫동안 준비해오고 있었어요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을 이제 세상에 내보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이제 영상 편집 이제 하고 음악 같은 거 같이 프로듀싱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. 기대하세요 여러분. 금손 이재준의 네. 아 이번에 졸업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. 아 공카에 올린 노래들 들으셨군요. 제가 공카에 노래를 올렸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아주 뿌듯했습니다. 죄송해요. 요즘 제가 좀 뜸했죠? 하지만 전 여러분 엄청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. 저보다 먼저 졸업하신다뇨. 아니에요. 저 6학점밖에 남지 않아서 금방 마음만 먹으면 졸업할 수 있어요. 현엽이랑 지성의 커버곡은 녹음은 끝났는데 제가 튠을 해줘야 되는데 방금 라방 하다가 댓글 보고 다시 기억이 나서 이제 해줘야 돼요. 아 유세풍 OST 모르겠어요. 일단 녹음은 끝났거든요. 아마 지금 믹싱 마스터링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사실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막 바쁘고 뭔가 할 때는 게 많으니까 같이 작업한 형이 이렇게 어린지 해줘가지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. 뭐 기다려보면 나오지 않을까요? 아 결국에 졸업을 먼저 하셨군요. 우리 졸업 얘기는 이제 그만할까요? 가슴이 슬퍼지는데. 워킹온덤은 안무가 생각보다 어렵네요. 이거 쉽지 않아요. 네. 영원히 6학년에서 레전드 찍어줘보자 오빠. 아 저희 학교에는 그게 없어요. 유급해서 뭐 그 학년 그대로 머물리고 이런 게 없습니다. 워킹운동은 챌린지 해줘? 저 하지 않았나? 안 했나? 계속 했는데? 네. 멋이 나지 않는다고요? 아니에요. 그거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멋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멋있을 수밖에 없어요. 재준이 곡 많이 써서 저작권료로 탑에 든 날도 되자. 일단 제가 올해 목표가 저작권 이제 20곡을 달성해보자 였는데 사실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찍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목표가 바뀌었어요. 사실 목표를 정하진 않았는데 새로 뭘로 해볼까요? 지금 제가 아마 등록되어 있는 게 18곡인데 지금 발매 예정되어 있는 게 OST 하나랑 다른 팀 거 데뷔곡을 해가지고 두 곡이 채워질 예정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한 9월 10월쯤이면 20곡이 채워질 것 같은데 몇 곡으로 해볼까요? 근데 또 모르겠는 게
요즘에 그 뭔가 연습하고 자기 개발을 좀 하고 싶어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작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작하는 이제 친구들 거 같이 뭔가 하고 나면 이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의뢰 들어온 거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 좀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. 2024년 전까지 오고 싶고 2024년이면 몇 년 남았지? 2년 남았네요. 오실 거 가능할 것 같아요. 아 발매 대 예정인 게 또 있네. 좀 미뤄지고 있긴 한데 곡수보다는 발매 후 진행 상황이 중요한 거 아닐까? 아, 근데 뭐 그게 제일 맞는 말이긴 한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사실 막 그런 생각이 있어요. 저는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래 써서 줬는데 뭐 안무가 다르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다르게 컨셉을 잡아서 뭔가 제가 의도한 거랑 너무 다르게 된다든지 그리고 뭐 PR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니까 그래 지금은 뭐 곡비나 아니면 저작권료나 이런 거 돈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 크레딧을 많이 쌓자 이 생각으로 열심히 좋은 노래 만들자 이 생각으로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최근에는 여자 노래를 쓰고 있었는데 와 오늘도 너무 어렵던데요? 미치겠어요. 아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 뭐 해줄 수 있어라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예전에 실용음악 하는 분들 노래를 많이 썼거든요. 여자분들 거 아직 발매는 안 됐지만 근데 그래서 뭐 할 수 있죠 하면서 주세요 하고서 해볼게요 했는데 받았는데 너무 어렵던데요? 와 미치겠어요. 아 그리고 또 그 가이드도 문제예요 지금. 이제 아 저랑 그 챌린지 같이 한 트라이비라는 그룹의 송선이라는 친구가 저랑 이제 연습생을 같이 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평소에 가이드 같은 거 있으면 도와줘 이러면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 친구가 컴백을 해버려가지고 머리를 싸매는 중입니다. 여자곡 만든 적 있어요. 들려드릴까요? 저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목이 뭐였더라? 잠깐만 그 가수가 누구였지? 잠깐만 잠깐만 너무 오랜만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름이 뭐였지? 기억났어 이 노래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왜 컴퓨터가 안 되지? 이 노래예요. 이게 여자분 보컬이셨는데 이분은 R&B였거든요. 이런 노래입니다. 이 노래 썼는데 이거 말고도 좀 몇 개 있거든요? 근데 예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지 그랬습니다. 그래서 여자곡을 이제 당당하게 쓰겠다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. 아무래도 아이돌 곡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예. 재준이가 만든 노래 틀어주니까 저작권 문제 없어졌다. 아 이거 라이브 방송도 그게 있나? 저작권 문제가 있나? 아 사실 생각을 비우고 한번 써봐. 그냥 놀면서 그러니까 일단 1절까지 세 곡인가 있는데 완성시키긴 했는데 와 예 어렵더라고요.
아, 그런 게 있구나. 저작권에 문제가 있으면. 내가 쓴 건데? 내가 쓴 것도 튕기나? 그쵸, 유명한 노래와 아니면 상관없지 않을까요? 네. 아, 어쨌든, 저의 근황은 그렇습니다. 네.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? 맞아요. 뭐든 어려운 것 같아요. 아, 제가 만든 영상도 한번 보실래요? 좀 뭔가 이거 애들한테 허락받아야 되는데 괜찮아요. 다 제가 갑이니까 상관없겠죠. 이거 되겠지? 이렇게 바꿀 수 있나? 제가 만들었어요. 뭐 어쨌든 이렇습니다. 이거 뭐 어떻게 바꾸지? 네, 이렇습니다. 제가 진짜 오랫동안 준비했었어요, 제작하는 걸. 그래서 유통사들이랑도 이제 막 미팅하고, 물론 저는 직접 못하지만, 네, 서면을 읽어보고 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. 네, 제 근황입니다. 연습실 갔다가 뭐 연습하고 작업하고, 그 다음에 시작할 애들 준비하고 그랬습니다. 잘했죠? 금손 이재준. 사실 이게 뭔가 시간 투자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라서 그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. 이거를 아예 넘길까 말까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거라서 욕심이 계속 나더라고요. 아, 맞아. 소파 도착했어요. 저희 근데 저는 그 같이 하는 애가 사달라고 링크를 보내준 거를 그대로 샀는데 낮아요. 바닥에 이렇게 붙는 소파더라고요. 그래서 보일지 모르겠어요. 저렇게 생겼습니다. 네. 라이브 할때 재준이는 다른 자아인 것 같아. 나 평소에도 이러는데. 맞아, 흰색이에요. 아이보리? 아, 흰색인데? 예, 흰색이에요. 작업실 구경. 아, 저번에 약속했었지. 근데 좀 더러운데?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. 다음에는 꼭 해드릴게요. 진짜 꼭 약속할게요. 다음에는 꼭 작업실 투어 해드릴게요. 옆방들이 근데 조금 정리들이 안돼 있어가지고. 네. 네, 정리하고 다음에 꼭 보여드릴게요. 아, 청소는 해요. 청소 매번 하는데 이게 청소하고 쓰다 보면 뭔가 이게 정리가 안돼 있을 때 있잖아요, 물건들이.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. 청소하기 싫어서 나쁜 게 아니, 청소 진짜 열심히 해요. 청소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렇습니다. 네, 다음에 예. 아, 여기 근데 제 방은 아니고 다 같이 쓰는 방인데 뭐 사실 뭐 이렇게 더러운 것도 없긴 한데 깨끗한데 뭔가 조금 깔끔하게 보기 좋으니까요. 꼭 깔끔하게 정리하고 해볼게요. 예, 그렇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 어때요? 저 금손 맞죠? 얼른 칭찬해 주세요. 저 영상 편집 좀 잘하는 것 같아요. 물론 영상 따로 하는 친구들이 뭐 되게 열심히 노력해 줘가지고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렇습니다.
이사님 방이 따로 없어. 여기 대표도 따로 방이 없어요. 네. 저희는 뭐라 하지? 다 똑같아요. 균등합니다. 뭐 직급이나 이런 거 없이 예. 다 똑같아요. 맞아요. 못하는 건 하나 기억력밖에 없어. 아, 그러니까 제가 이 기억력은 좀 더 공부를 하든지 뭔가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해볼게요. 예. 아, 나 이제 멋있게 웃어야 돼. 하하. 어떻게 웃어야 되지? 아, 안녕하세요. 아, 맞아요. 휜 입었어요. 흰색. 아, 그죠. 뭐, 갑을. 그런 거 없습니다. 맞아요. 지성이 생일날 뭐 해줄까? 선물이나 파티 계획한 거 있어? 지성이한테 물어봤어요, 제가. 지성아, 뭐 갖고 싶은 거 선물 있어? 하는데, 같은 방이니까. 그래서 자기 전에 물어보는데, 지성이가 벤틀리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이 친구는 뭘 받을 자격이 없다. 그래서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. 작업실에 동전 놔뒀냐고요? 아, 동전은 놔두지 않아요. 그리고 책상이 좀 넓어가지고 괜찮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맞아요, 지성이가 제 옷을 뺏어 입어요. 하지만 지성이니까 괜찮아요. 아, 진짜 그랬어요. 진짜 저는 지성이 이제 생일 얼마 안 남고 그래서 뭐 해주지? 원래는 생일을 챙기지 않는데 그래 뭐 아직 19살이고 하니까 챙겨줘야겠다 해서 뭐 갖고 싶어 하니까 벤틀리 사라. 진짜 예상 밖에 그 선물 리스트가 날아와서 예. 귀엽다니요. 저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걸요. 맞아요. 그래서 지성이랑 성혁이 동시에 이렇게 뭔가 뭐 해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는 중이긴 해요. 여러분들도 추천해주세요. 맞아요. 저도 면허가 없는데 네. 창선이 형이 아마 면허 있을 거예요. 면허를 여러분들은 면허 꼭 딸 수 있을 때 바로 따세요.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안 따게 됩니다. 면허 따고 싶긴 한데 언젠가 따지 않을까요? 아, 멋있게 웃어야지. 언젠가 따지 않을까요? 그럴까요? 그냥 미역국이나 끓여줄까요? 한 달 헬스 끊어줘라는 거는 혹시 지성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같이 담겨있는 건가? 그렇죠. 택시 타는 게 가장 짱이긴 한데 택시 타면 돈이 아까우니까. 4일 만에 일정 땄다고요? 어떻게 4일 만에 일정을 따지? 근데 저는 일정 딸 생각이 없습니다. 따도 쉬운 이중으로 가지 않을까요? 야, 드디어 재신이다. 안녕. 가야 돼? 안 돼. 가지 마. 나 조금 더 있을 거야. 지성이한테 마이크 하나 더 써. 아, 지성이 마이크 좋은 거 써요. 지성이 마이크 좋은 거 써요. 아, 일종 느낌 있지. 느낌 있는데 아니야. 어려울 것 같아요. 면허 따는 이유, 싱싱이. 그렇죠. 자, 진짜 너무 제 자가 싱싱이를 간직하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네요. 그 킥보드 타고 싶어서 원동기 면허 이렇게 알아보는데 저 원동기 면허 떨어졌거든요.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자전거만 탈 수 있으면 이제 시험 합격하는 게 쉽다 그래서 군가? 그래서 혼자 필기 이제 시험 보고 붙고 그 다음에 그 30분인가 1시간짜리 이게 영상 듣고 네. 근데 이제 원동기 그 보면은 요게 이렇게 직각 읽기 그게 제일 어려워요. 근데 그것만 붙으면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. 보통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. 그래서 아, 근데 그건 잘 갔어요. 이렇게 잘 갔는데 이제 그거 갔으니까 나 오케이 나 이제 됐다 나 이제 킥보드 탈 수 있다 살 수 있다 돼가지고 이제 흥분을 한 거죠.
그래서 그 S자 여기 거기서 떨어지기 쉽지 않거든요. 거기서 왕 한 거예요 한 번.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해서 바로 탈선입니다. 그대로 내려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왔어요. 에 맞아요. 세상 일이 쉽지 않아요. 예 맞습니다. 근데 도대체 누가 자전거만 탈 줄 알면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? 전혀 다르던데? 아 실격입니다도 아니에요. 탈선입니다. 이렇게 나와요. 그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다시 이게 그 끌고 이렇게 반납하고 그랬어요. 아 성형이가 왔구나. 에 맞아요. 이중 따는 게 맞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아 이렇게 여러분들 댓글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왜 저한테 바보라고 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세요. 예. 아 맞아요. 그냥 뚜벅이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예. 아 맞아요. 탈선남이죠. 사랑니? 아 저 사랑니 안 뺐어요. 사랑니가 치과 가면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. 사랑니가 뭐지? 이렇게 다 있잖아요. 그러면 치과 가면 무조건 빼라 그러거든요. 근데 저는 굳이 빼기 싫어가지고 안 뺐단 말이에요. 근데 치과 가면 언젠가 빼야 되니까 지금 빼라 이러는데 진짜 언젠가 빼야 되나? 그쵸? 안 빼도 되는 게 있죠? 그쵸? 빼야 되나? 안 빼도 되지 않나? 그러니까 그 썩는 게 양치질 잘하면 되지 않나? 아닌가? 어 그러니까 이게 날 때는 되게 아프고 붓고 이랬거든요. 근데 한 2, 3일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. 아프지 않으면 안 빼도 되나? 어 맞아요. 아 어 빼러 갔는데도 안 빼주는구나. 빼면 얼굴 살이 부어서 더 이렇게 빵빵해지지 않을까요? 턱 모양이 변해? 사랑니 때문에? 아 진짜로? 아 그런 거구나. 하지만 저는 빼지 않겠습니다. 여러분의 응원에 성원에 힘을 입어서 빼지 않도록 결심을 했습니다. 네 맞아요. 무섭습니다. 아플 것 같아요. 세상에서 아픈 게 제일 싫어요. 그래서 안 뺄 겁니다. 저 절대 빼지 않을 거예요. 예. 고마워요 여러분. 여러분 덕분에 오늘 또 하나 얻어갑니다. 아 근데 저도 다 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나다가 멈추나 원래? 내가 약간 이틀밖에 안 아팠던 것 같은데. 근데 멀쩡하게 잘난 사랑니도 뼈 뽑아야 되나? 멀쩡하게 잘 났는데? 예, 네, 그렇습니다. 맞아요. 빼야 된다면 그날의 이재준이 알아서 할 거예요. 지금의 이재준은 한번 쫄겠습니다. 예, 네, 모르겠어요. 패스 넘어가겠습니다. 아 여러분 일요일인데 뭐 하세요 오늘? 주말인데 여기 작업실 오면서 보니까 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. 뭐 놀러가는 사람들 뭐 친구들 만나러 간 사람들 같이 놀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뭐 하시려나? 여러분들이 다들 나이대가 있으시군요.
요새 주말에는 주로 한잔 하시는 것 같은데. 예, 전 이해합니다. 짜파게티 왜? 짜파게티 먹으면서 보지. 아, 야구. 아, 야구. 어렸을 때는 그래도 챙겨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챙겨보게 되더라고요. 아, 제가 그 나이대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이제 혼을 내시네. 아, 죄송합니다.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인이신 분들이 많으셔서. 예, 그렇습니다. 아,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. 아, 여러분,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. 여러분들 제 눈엔 다 여러분들 다 아기처럼 보이는걸요. 아, 멋있게 웃었지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자, 무슨 말인지 아시는, 제 눈엔 여러분들 완전 신생아처럼 애기애기 해요. 그럼요. 예. 네. 아, 제가 뭔가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, 제가 가끔 이렇게 하면 고장이 나거든요. 예. 진정해, 진정해, 진정해. 아, 오늘 이재준 1말실수 정립했습니다. 맞아요, 저 좀 고장나요 가끔. 예. 저는 일단 술을 안 좋아해요. 진짜 안 먹어요. 맞아, 딴 얘기로 자연스럽게 돌려볼까요 우리? 아, 뭔가 뭘 해야 될까? 뭘 해야 되지? 그러게요, 저녁 뭐 먹을까요? 아까 냉모밀 그 얘기 듣고 냉모밀 좀 먹고 싶긴 한데 주변에 냉모밀 파는 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. 작업하면서 맥주 한 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. 저는 건전하게 에너지 음료를 먹습니다. 네. 저녁 정하고 마무리할까요? 그럴까? 아, 두 번째 노래 없어진 거는 잠깐만 여러분 잊고 지내시면은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네. 지준이는 뭐 하면서 쉬는 게 좋아? 저는 쉴 때 진짜 뻥 아니고 잠자는 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. 막 게임하는 것도 쉬는 거라고 안 치면 잠을 날 잡아서 자면은 막 열몇 시간씩 자가지고. 네. 아, 삼겹살 나쁘진 않은데. 아, 저 잠을 진짜 잘 자요. 그러니까 드는 건 아직도 조금 힘든데 잠에 한번 들면은 진짜 엄청 잘 자요. 스트레스를 잠으로 푼다는 아니고, 스트레스 나 뭘로 풀지? 뭘로 풀까?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게 스트레스 진심으로 풀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제가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원래 사람끼리 얘기를 하고 뭔가 그러면서 풀어지는 게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작업으로는 스트레스가 풀리진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건 있어요. 그러니까 작업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게 도저히 이제 뭐 멜로디나 뭐가 안 나오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팍 하는 쾌감이 있긴 있어요. 저녁 아니면 뭐 여기 옆방에 있는 애들이랑 같이 먹지 않을까요? 맞아요,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전 제일 재밌어요. 멤버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, 뭔가 되게 이상한데 제가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얘기를 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라방 켜서 얘기하거나 뭐 멤버들이나 여기
제가 대꾸인 애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조금 스트레스가 풀려서 딱히 나 스트레스 뭘로 풀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다만 새로운 취미를 찾자 해서 저번에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. 점심은 면 먹었으니까 저녁은 밥 먹어. 그럼요. 저 완전 한식돌이여가지고 밥 좋아요. 건강하게 피자가 맞는 건가? 아 하하하하. 저 MBTI INFP예요. ENFP로 쭉 살다가 INFP로 바뀌었습니다. 아니에요. 저 I가 됐어요. 저요? 머리숱 많은 것 같아요. 예. 아, 뚝불 좋아했었는데. Hi, I love from France. 봉주? 맞나? 인프피? 근데 이게 특징들이 다 있나? 아, 인프피는 특징이 뭐예요? 몽상가? 몽상가는 아닌데. 근데 MBTI가 그렇게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아, 몽상가 맞는 것 같기도 하다.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다 똑같을 것 같은데. 어, 저 쿨하지는 못해요. 아, 근데 또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쿨한 것도 있고. 생각이 많은 거. 제가 인프피 안 갔다고요? 아, 근데 그건 있죠.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만날 일 있거나 할 때는, 뭐, 나쁜 의미는 아니고 좋은 의미로 가면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혼자 있을 때처럼 있으면 아무도 저를 좋아해 주지 않을 것 같은데, 저는. 혼자 있을 때랑은 너무 갭이 큰데, 예. 편한 거는 혼자 있을 때 편하죠. 근데 사람과 같이 있을 때도 좋아요. 그게 인프피예요? 그런 거예요? 아, 이게 인프피 특징이야? 어, 그럼 나 인프피 맞나 보다. 혼자 있을 때 모습은 되게 마이너한데? 되게 뭔가 매사에 부정적이기도 하고 뭔가 말수도 적고 생각이 많다 그랬잖아요. 생각이 많은데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좀 많기도 해요. 그쵸? 맞아요. 그건 알고 있었어요. 상황에 따라서 MBTI가 바뀐다는 건 대충 느꼈었어요. 와, 근데 여러분들 MBTI 얘기를 되게 좋아하시는구나. 아니, 여러분들 MBTI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. 제가 MBTI를 잘 몰라가지고 E랑 I랑 퍼센트 차이 많이 나냐고. 그게 퍼센트도 나와요? 아, 잘 모르겠네. 어, 맞아요. 싫은 건 진짜 딱 싫어요. MBTI 초급반 스루였어. 어, 제일 댓글이 활성화된 게 지금인 것 같은데, MBTI 얘기하는 거. 아, 그래요? 퍼센트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네요. 재준이가 좋아하는 얘기 좀.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, 저는. 뭔가 여러분들이랑 좀 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. 아, 액세서리를 이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은데, 뭔가 목걸이는 그래도 좀 자주 하려고 하거든요. 근데 작업실 나올 때는 사실 슬리퍼 막 이렇게 그냥 질질 끌고 나올 때도 많고 이래가지고 액세서리는 뭔가 사람들 좀 만날 때나 그러기에는 사람들이 안 만나는구나. 네,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비비크림이요? 비비크림이 그건가? 아, 비비크림. 비비크림? 비비크림은 아닌데. 비비크림? 아니, 안 발랐어요. 저한테 과몰입했다고, 그 MBTI 때문에?
아 오늘은 슬리퍼 아니에요. 오늘은 신발 신고 나왔어요. 어 코 피어싱은 어 저는 어 비추. 아 하이진 게 아니라 여기 조명 때문에 제가 핀 조명을 좋아해요. 그래서 예. 와 진짜 한번 아까 누가 INFP가 몽상 가라고 그랬죠. 몽상에 한번 빠져볼까? 재준아 광고 찍으면 어떤 광고 찍고 싶어? 저는 맥주 광고 찍고 싶어요. 뭔가 남자 아이돌 가수로서 정점에 있을 때 찍을 수 있는 맥주 광고. 여러분들은 뭐 찍었으면 좋겠어요? 아 다들 제 주량을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아이돌이기 때문에 저는 한 방울. 아 그러니까 아니요 찍을 수만 있다면 전 맥주 사랑할 수 있어요. 예. 아 그건 잊어주세요. 제 주량은 한 방울이에요 여러분. 사실 전 두렵지 않은데 여러분 이 라이브 방송도 회사에서 보고 있습니다. 그 제가 가끔 타자 치잖아요. 네. 명품 엠버서더 명품을 잘 몰라가지고. 네. 맞아요, 저 요정이었어요. 그렇습니다. 어 괜찮다. 맥주도 그냥 맥주 말고 맥주. 아 침대 광고 진짜 잘할 수 있는데. 와 너무 잘할 수 있는데. 진짜 세상 편하게 누워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뭐 침대 광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 추천해주세요. 아 갑자기 생각난 썰이 있다. 어차피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실텐데 그 재영이 형 있잖아요. 제가 그 형이랑 알게 된 그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에 광고가 하나 들어왔어요. 근데 이제 회사랑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최종에 갔죠. 갔는데 그 이후로 저는 이제 떨어졌나 봐요. 떨어졌어요. 그래서 뭐 얘기가 안 됐다가 재영이 형이 거기 이제 뭐 최종 미팅에서 돼가지고 뭐 이렇게 만나러 갔는데 책상에 제 사진이 있더래요.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가 떨어지고 재영이 형이 찍게 됐더라고요. 그래서 아 적구다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아 뭔가 기분 되게 좋았어요. 뭔가 제가 같이 언급된 것도 그렇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이랑 같이 이렇게 어쨌든 그쪽에서 언급이 된 거니까 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눈물 왜 나요? 저는 좋았는데 왜? 어? 아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. 슬픈 게 안 슬픈데 난 좋았는데. 아니 난 왜 여러분 왜 왜 이렇게 긍정적이야? 긍정적이죠? 그러면 네. 뭐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잠시만 여러분들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지금. 네. 뭐 웃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. 아 그럴 게 아니네. 어제 난 좋은데 재영이 형이 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았었는데 그때도. 그리고 아 여기에 뭔가 아 왜 좋았냐면 재영이 형이 저한테 어떤 존재냐면은 어 저가 막 회사 전에 있던 회사 막 이제 10년 동안 있던 회사가 막 없어지니 많이 막 이런 시기에 또 개인적인 좀 안 좋은 일들도 많이 겹쳐가지고 되게 멘탈이 안 좋았는데 와 자세하게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재영이 형이 그때 저한테 상상 그 이상의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.
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. 약간 재영이 형이 되게 막 이런저런 얘기도 매일마다 만나서 해주고 매일마다 챙겨주고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를 도와줬었어요. 아 진짜 그때 그렇게 되기 직전부터 저한테 아 진짜 그렇게 저한테 뭔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. 제가 그때 이제 멘탈 좀 이제 좀 치료받고 있을 때그 생각을 했었거든요. 누군가한테 나는 맨날 누군가 나한테 기대고 내가 다들 나한테 기대는데 난 누구한테 기대지?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재영이 형이 진짜 상상 그 이상으로 저한테 엄청 도와줬어요. 멘탈이든 뭐든. 예, 전역하면 응원해준다고요. 맞아요, 응원해주세요. 재영이 형이 힘든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. 참 근데 지금 이렇게 댓글 보니까 여러분들도 원래 끼리끼리라 그러잖아요.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감주형이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좋은 의미로 뭔가 공감을 잘할수 있다는 게 배고프죠. 저도 뭔가 생각을 해볼까 지금 저녁을 안 먹어서 배고픈 것 같아요. 맞아요. 원래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비슷한 사람끼리 붙는다고. 아, 근데 좀 달라요. 재영이 형은 화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가끔 무섭긴 해요. 네. 라이브 뭐 이제 곧 끝나지 않을까요? 라면 끓이셔도 될것 같은데. 어, 저 있었죠. 저 제가 아기 때 조금 형들한테 많이 잘 못해줬던 것 같아요. 형들은 전혀 안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형들한테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최연소 아이돌 출신입니다. 그때 하던 형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잘해줬어야 되는데 형들이 되게 잘해줬었거든요. 그거에 맞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형들한테 미안하고 아직까지도 연락하고. 그때 제가 16살에 데뷔했어요. 그래서 얼마 전에 딱 10주년을 맞이했었습니다. 그때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그때도 이제 밤에 이제 혼자 훌쩍훌쩍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네. 맞아요. 16살 때면은 그쵸, 사춘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렇긴 한데 맞아요. 사춘기였던 것 같긴 해요.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아, 사실 훌쩍훌쩍 했다는 건 뻥이었고 좀 그만큼 감수성이 풍부해졌었습니다. 예, 마루의 반성. 아,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배가 많이 고파요. 서브웨이를 먹을까? 아, 여러분 좀 적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앞으로 이렇게 웃으려고. 아, 서브웨이? 뭐 서브웨이 이거 먹을까? 아, 근데 냉면이 먹고 싶긴 한데. 아, 먹방 하기에는 전또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그걸 마무리해야 연습을 할수 있어서 벌레 날아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제가 맨날 이렇게 잡긴 하는데 예. 네.
먹방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저도 빨리 일을 하고 연습을 해야지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살 거거든요. 서브웨이 조합은 없어요 딱히. 돈가스집 한번 찾아봐야겠는데. 아 냉면이 약간 꽂힌 것 같아요. 아 이거요. 아 여기가 지하라도 그런지 모기가 너무 많아요. 아 그쵸 개인 연습하는 거죠. 노래 연습하고 춤 연습하고 다른 것도 뭐 이제 연습하고. 어쨌든 네 맞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보셨어요. 저는 갈 각을 잡고 있었습니다.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여러분. 우리 벌써 떠들고 얘기한 지 한 시간이 지났어요. 냉모민 시키는 거 구경시켜주고 싶지만 냉모민을 핸드폰으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 이만 가봐야 합니다. 그렇죠 여러분 제대로 느끼셨어요. 맞아요 마무리 멘트입니다. 네 여러분 이제 그만 받아들여주세요. 전 가야 합니다. 그쵸 너무 직각이죠. 네,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. 사진 타임. 오케이 자 이제 진짜 가야 돼요 여러분. 오케이 가야 됩니다. 안녕 다음에 또 킬게요 여러분. 안녕.